엘사 귀걸이 만들 거야. 동백이 요리 만들 거야. 동백이하고 엘사하고. 어.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귀걸이, 진주 귀걸이. 다운 세트로. 어, 어 시원해. 우와. 야 가방 안녕하세요. 불타는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밥은 어디서 먹어? 여기서 먹는 거야. 알지? 어메. 베리야 베리. 여기다 대봐. 베리야 어디 들어간 거야? 이거 많이 십성아 어 배워 어 배워 어? 여기 봐 어떻게 했어? 몰라 여기다 갖다 드는 거 열렸어 깨끗하니 비즈니스 호텔이 그렇지 뭐. 어 이거 이렇게 닫히는 거 문이야? 근데 이거 여기 부엌 여기 보일걸? 욕조 있는 타입 있고 없는 타입 있고 아 그래? 욕조 있는 걸로 사네 에머니티는 아베다 아베다 거네 쏘 드라이기 사람이 많은가 봐 단체 손님? 시끄럽다 미역 마저 하는 거 100을 합시다. 영원히 씨는 손톱을 못 잘라놓고. 눈썹 칼도 갖고 왔어? 응. 진짜 엄청 다양하게 갖고 왔다. 응. 또 뭐 가져왔어? 귀야. 이거 붙일 거야. 앞에. 뭘로 붙이지? 펭귄.
펭귄 좋아하니까 펭귄을 여기다 붙이래. 근데 꽃도 예쁘다. 앞에를 자기가 꾸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네, 꽃 따랐어. 오늘 동대문 가가지고 액세서리? 액세서리? 만들 거 이렇게 부자재 사가지고 왔어요. 딸내미 귀걸이 할 거라서 가끔 이렇게 부자재 사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잘 하지도 않는데 반지를 샀어요. 완제품. 이게 자개로 되어 있고 제가 손이 굵어서 반지를 잘 안 끼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손을 다쳤고 수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됐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도 사서 껴보고 그러면 좀 더 제 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잘 안 끼지만 이렇게 샀거든요. 예뻐갖고 한번 껴볼게요. 굵고 짧아서 반지를 잘 안 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 밤이고 실내라서 조명이 있고 이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어색하지만 근데 반지에 눌려서 볼록해 볼록 아 못 살아 이렇게 이런 것도 끼고 좀 예뻐해 주려고요. 이거는 완제품 산 거고 이게 서지컬이라서 물이나 이런 거에도 변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안경 줄도 이게 굉장히 가는데 반짝거려 갖고 예쁘더라고요. 샀고 이렇게 되는 귀걸이 한 쌍하고 이렇게 에싸 느낌 나는 귀걸이 한 쌍과 또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팔찌, 진주 팔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일 완제품 귀걸이 착용하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쌍하고 이것도 이렇게 한 쌍 또 이거는 이렇게 한 쌍 이것도 보여줘. 응 알았어. 귀엽지? 어 많이 귀엽다. 꽃다.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딸내미랑 귀걸이 만들고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삼청동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안녕. 사실은 제가 4박 5일 예정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있었고 지금도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한 6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고 몸도 많이 지치고 그랬는데 딸내미가 그냥 집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하루 그냥 가까운 데서 놀자 그래갖고 나요.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다가 팩하고 그러고 잘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만들게요. 이거 끼고 해야지. 귀걸이 할게.
동그라미. 손가락이 힘듭니까? 끝에 일단 오링을 걸어서 저거를 이걸 먼저 달아볼까? 응. 그래야지 가는 될걸? 그치. 응. 어, 이런 거 해줘야지 초점 잡히네. 여봐. 그래서 다 그렇게 되나 보다. 왜 뷰티 유튜버들 이렇게 하잖아. 응. 나도 그거 왜 되나 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뒤에 막 그 잡다한 게 안 보여서 반짝 반짝 나 양쪽 다 했어. 붙여줬네. 붙여줬어. 오리오로 할 거 아니야. 응. 이거 옆으로 해야지. 실력이 줄었다. 잘한다 엄마. 이거 왜 잘하지 엄마?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야지. 오리가 잘 못 꽂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야.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벌려서 써? 어! 대! 대박 사건. 이거 어떻게 다물어? 힘으로 다물어. 그렇죠. 오, 엄마 어서. 겨울이라 블링블링한 종류로 했거든요. 근데 동백꽃 귀걸이도 하려고 그랬는데 침이 그렇게 썩 예쁜 게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동백꽃은 안 했어요. 근데 약간 겨울왕국 컨셉으로 이따 밖에 나가서 귀고리 착용한 거 영상 찍을게요.
1인 1K? 응. 너무 좋아. 체리. 있어, 체리? 응. 빠지면 모르게 빠지는 거죠. 저 됐다. 빠지고 싶어 봤습니까?